와, 여기 진짜 360도 조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혼자 나왔습니다. 여기는 경남 사천에 왔고요. 간만에 혼자 온 만큼 산을 제대로 타고 싶어가지고 이 산을 선택했는데, 아, 제가 블로그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힘든 산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되기는 한데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 후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마스크 벗고 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거리 제한도 이제 해제되고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이 산 타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산 탈 때 마스크 끼고 걸으면 정말 숨차고 힘들잖아요. 오늘 저의 배낭무게는 10kg 정도이거든요. 원래는 먹을 거 좀 더 챙긴다고 받아보니까 한 13kg 넘어갔었는데, 이게 산이 좀 험해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다 빼고 다른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걸로 챙겨왔어요. 가는 산이 이게 앞는 구간이 많아가지고 밑에 돌도 엄청 많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촬영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덥네요. 다 가다가 바람막이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완연한 봄이 정말 찾아온 것 같아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녁에는 좀 많이 쌀쌀한데 낮에는 이제 한여름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초입 구간에는 등산로가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정상에 사람 많아요. 정상이에요. 버글버글 하는 게. 버글버글까진 아니지. 배낭 메고 간 사람 있던가요, 혹시? 비박한 사람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가 봐요. 지금 돌탑 구간까지 왔는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지 않아가지고 촬영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힘든데 길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시간도 아닌데 계속 구경하고 가게 돼요. 귀여워. 제가 귀뚜라미랑 바퀴벌레는 엄청 무서워하는데 풍뎅 이런 거는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색깔 너무 예쁘다. 되게 보랏빛이랑 파란빛이 오묘하게 반짝거리고 있어요. 저기 산 경사진 부분 보이시죠? 저기 다 너덜길이에요. 너덜 바위라고 해야 되나? 와. 와, 여기 진짜 360도 조망. 와. 지금 아직 정상 안 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뷰가 이래요. 그리고 제가 일단 첫 번째로 가야 할 정상입니다. 그러고 정상 찍고 저기 능선을 타고 저기 봉우리 솟아 있는 부분이 제가 오늘 하루 묵을 장소예요. But loving you hurts my head. Oh, Arizona garden in the afternoon. No matter what happens, it's me and you, baby. Nothing but time and music. And a sweet dream. 이게 길같이 안 보이긴 한데 등산로입니다. 아까 그냥 막 산사태 일어난 길 같죠? 근데 이 돌들이 다 계단처럼 다 되어 있어요. 아, 길 진짜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계단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우와. 와, 저기 정상 보여요. 저기 앞에 중간에 솟아 있는 봉우리 보이시죠? 저기가 정상입니다. 진짜 늦었어. 빨리 가야 되겠어. 씨, 어떡하지? 큰일 났네. 와, 진짜 예쁘네요.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와우, 멋있어. 너무 예쁘죠? 참꽃 이렇게 많이 본 적 처음이에요. 사람들 요즘 막 비슬산이다 뭐다 막 여러 군데 가시던데 막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이제 꽃길을 걸으면서 마지막 스포트로 올려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행복이지. 찐 행복. 다 온 것 같아요. 오, 사람이 아무도 없네. 오늘 전세캠 각인가? 저기 절벽 보이시죠? 저기가 아까 제가 찍었던 정상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능선 타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여기는 또 사천 시내가 보이고 삼천포인가? 사천인가? 모르겠어요. 삼천포랑 사천이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5시 반이거든요. 아직 아무도 없는데 혹시나 몰라서 등산객들 더 올 수도 있어가지고 한 6시까지 기다려보고 텐트 쳐볼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맥주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주스. 우와. 확실히 산 꼭대기 오니까 바람 조금만 불어도 쌀쌀해요 아직은. 그리고 정상이 800고지 정도 되는데 아까 그 쉼터에서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갈만하다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쉼터에서부터 지금 정상까지 그냥 계속 깔딱고개예요. 시내 바로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쉽게 오르기 힘든 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 산도 처음 왔고 여기 사천이라는 곳도 처음 왔는데 아 남해는 진짜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 정상에서 그 유명한 수도도 보이거든요. 어딘지는 모르겠다만 지금 조망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여기 작은 이 섬이 수도인 것 같아요. 그 해골 바위로 되게 유명한 그 섬이죠. 바지도 들고 올 걸 그랬네요. 추워서 텐트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일몰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도 하나만 들고 왔어요. 그 산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가방이 좀 무거우면 좀 오르는데 힘이 들까 싶어서 뺄 수 있는 것들 다 뺐어요. 여기 안에다가
집에 있던 요거 닭가슴살 같이 넣어가지고. 제가 라면의 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미역국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나가사키 짬뽕. 오,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 바로 끓어요. 오늘 이거 라면의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들고 온 게, 짜잔, 엄마표 파김치. 엄마가 싸주셨어요. 원래 들고 오려고 했었던 그 밥에서 여기 넣으려고 했던 건데 안 빼고 들고 왔는데 저기 하댄국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김자반 그리고 참기름. 요거는 찜닭 시켜서 남은 거 계속 모아놨다가 하나씩 백패킹 다닐 때 들고 다닙니다. 보실래요? 대박이죠. 나쁘지 않아. 일단 밥이랑 면만 익으면 돼가지고. 밥 다 됐어요. 끝. 잘 먹겠습니다. 와, 김가루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와, 야경 보면서 먹네. 원래는 밖에 나가서 먹고 싶었는데 추워요. 추워서 아직까지는 추워가지고 아, 밖에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밑에서 노래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고라니 소리. 지금 5시 반 조금 안 됐는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원래 일기예보에서는 바람도 거의 안 불고 되게 맑다고 그랬는데 뭔가 바깥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꽤 부는데 해볼 수 있을까요? 어제 일몰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가벼워졌어요.
정상 쪽으로 거의 다 와가는 길인데 어제 시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정상에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비컷 찍어보려고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10분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삼각대가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드디어 화산 완료했습니다. 자천 진주 왔으면 꼭 먹어야 될 진주냉면을 먹어야죠. 그래서 진주냉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배 아침도 못 먹고 해가지고 배도 너무 고파서 빨리 가서 냉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집으로 갑니다.